네, 반갑습니다. 생활운동TV 캡틴 정한입니다. 네, 오늘은 다이어트 정보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보겠는데요. 자, 운동을 할 때 땀이 나야 살이 빠진다, 땀이 안 나면 살이 안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특히 여성분들, 특히 아주머니들. 아, 네, 내가 이 문제로 아주머니들하고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일단은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땀으로 운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땀이 나는 이유, 우리 몸에 체온이 오르면 그 체온을 식혀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땀샘이 자극됩니다. 그래서 땀이 분출이 되죠. 우리 몸을 적셔줘요. 그러면서 체온을 식혀주는 그런 냉각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자동차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냉각 장치가 다 있잖아요. 컴퓨터에도 쿨러가 달려 있습니다. 냉각 시켜주는 냉각 장치죠. 우리 몸은 땀을 배출해서 냉각을 시킵니다. 그게 땀이 나는 이유고요. 자, 이것은 체온에 의한 생리적 현상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체온에 의한 이 생리적 현상을 이용해서 운동을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못된 게 있어요. 땀은 운동할 때만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땀으로 운동을 판단하는 거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땀이 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실내 온도가 높아도 땀이 나요. 더우니까. 그럼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는 추우니까 땀이 나겠습니까? 안 나지. 하지만 여름 되면 엄청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땀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별 체질, 체질에 의해서도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땀을 안 흘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컨디션이 안 좋아도 땀이 막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은땀처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습도. 지금 밖에 비 많이 오는데 오늘같이 이래 습한 날, 습한 날에는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땀이 막 계속 나요. 그 밖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요 몇 가지를 보통 예를 많이 듭니다. 실내온도, 계절, 습도, 그날의 컨디션, 개인의 체질. 땀이 나는 이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땀으로 운동을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운동만 했을 때 땀이 난다면 그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했다시피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뭘로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심박수로 판단을 해야 된다. 운동은 땀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심박수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살을 빼든 뭐든 그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운동이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심박수가 엄청나게 빨리 뛰어요. 하지만 운동이 약하죠? 그럼 심박수가 느리게 뜁니다. 바로 이걸로 운동을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심박수가 아니고 심박수 상승에 의한 산소량, 산소량이에요. 왜냐하면 이 산소량이 지방을 태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심박수로 운동을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한 거냐면 산소량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어디 운동 전문 연구기관 있죠. 그런 데 가가지고 산소 마스크 이렇게 딱 호수에 연결해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산소량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하면서 그런 걸 장비를 구매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운동하는데 누가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래서 이제 심박수를 측정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산소량과 심박수는 서로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걸을 때 심박수 작게 뛴단 말이에요. 그럼 산소량도 조금 나와요. 근데 빡시게 뛰어보세요. 뛰면 심박수도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면서 호흡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비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박수를 운동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할 때 심박수를 항상 신경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체질상으로 나는 땀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나한테 맨날 그래요. 저는 땀이 안 나요. 운동을 해도 땀이 안 나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아주 추운 겨울에 운동을 할 때 땀이 안 나더라도 심박수만 만족을 한다면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보다 겨울이 더 다이어트 하기가 쉬워요. 반대로 여름에 땀 아무리 많이 흘려도 심박수를 만족을 못하면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땀 흘릴 생각하지 말고 심박수 올릴 생각을 해라. 정확하게 말해서 심박수의 상승에 의한 산소 호흡량, 호흡량을 신경을 써라. 그래서 그런 말을 맨날 합니다. 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요가 있죠. 그 안에 엄청나게 덥게 해가지고 완전 그 한증막 있죠. 예, 목욕탕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요가하는 거. 하지만 그거는 이제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땀이 나야 살이 빠진다는 걸 이제 악용을 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같은 거 한다며 할때 한여름에 문을 다 닫고 선풍기도 안 켜고 그래서 땀을 폭발적으로 쏟게 해가지고 체중이 다음날 와, 내가 바로 2kg 줄었다, 1kg 줄었다, 효과 좋네. 그렇게 해서 악용을 한 거죠. 사실상 탈수에 의한 체중 감소였는데 스피닝 센터 스피닝 할 때도 그렇게 하는 데 많습니다. 그냥 에어컨 안 틀어요. 선풍기도 없습니다. 문다 닫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안에 찜통처럼 해가지고요. 그래가 운동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대량의 탈수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하지만 뭐냐? 탈수에 의한 체중 감소. 그거는 물몇잔 먹으면 바로 다 돌아옵니다. 자, 운동할 때 시원하게 운동하세요. 반팔, 반바지, 그리고 에어컨 빵빵히 틀어놓고 운동하세요.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운동할 때 땀으로 판단을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유는 땀은 운동할 때만 나는 게 아니고 실내 온도, 계절, 습도, 개인의 체질, 그리고 컨디션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에 따라서 땀이 나기 때문에 땀으로 운동을 판단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심박수 상승에 의한 산소량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설사 내가 땀한 방울 안 나더라도 심박수 상승에 의한 산소량만 나온다면 그거는 지방이 탈 것이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것입니다. 이유는 자 지방을 연소시키는 거는 땀이 아니에요. 산소량이 지방을 연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거면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땀은 우리 몸이 더워서 냉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는 그저 생리적 현상일 뿐입니다. 자, 우리의 적은 지방이지 수분이 아닙니다. 제발 수분 좀 그만 괴롭히세요. 자, 괴롭혀야 될 것은 지방이지 수분 아니에요. 수분 좀 그만 괴롭히고 냅둡시다. 이제 좀, 예.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팀 정한이었습니다.